염증이란 우리 몸의 신체 조직에 상처가 생기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런 원인을 제거하고 상처를 회복하려는 과정 중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염증은 생겼다가 원인을 없애고 사라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몸을 방어하려고 생기는 일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문제는 생긴 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온몸을 떠돌아다니며 또 다른 염증을 만들고 각종 장기에 손상을 입히는 염증들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면서 만성적인 염증들. 오늘의 주인공 미세염증입니다. 일단 미세염증은 혈액을 타고 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혈액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미세염증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결국 혈액 속 당 수치가 올라가서 당뇨를 유발하고 사용하지 못한 당은 지방세포로 쌓이게 되어 비만,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고지혈증 약 먹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살도 찔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사우나에서 딱 체중계 올라가 보니까 처음으로 태어나서 얼마야? 90kg을 찍었어요. 그러면 염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관여를 한 부분이 클 겁니다. 미세염증이 많아지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비만이 유발되기도 하고 살이 쪄서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져 미세염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거죠. 네. 미세염증은 혈액 자체뿐만 아니라 혈액이 타고 도는 혈관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고혈압을 유발하며 혈관의 염증을 불러모아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각종 심혈관 질환, 나아가서 심근경색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이 닿는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간에서는 지방간, 간염, 심각해지면 간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위장에서는 만성이형, 위암 같은 질환의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장에서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과 역시 암을 일으킬 수 있고요. 뇌로 가면 뇌세포에 손상을 주는 물질이 축적되어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매까지? 뇌와 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떨어뜨려서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어머. 또 뼈와 근육을 공격해 근간소증, 디스크, 류마티스, 골관절염, 골다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피부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건성 같은 자가면허성 피부 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다 나왔어요. 네. 관련 없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아니 당뇨, 또 암, 이렇게. 치매. 치매. 우울증. 우울증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렇고 혈관 질환도. 뭐 염증 때문에 그런다니까 어머 이거 처음 듣는 얘기가 정말 심각하네요. 네, 진짜. 네. 해결해 보죠.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네. 어려운 음식을 만들면 네? 집에서 따라 해서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5분이면 뚝딱 완성될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요리인데요. 네. 예. 지금이 아주 제철인 생 감태로 미네랄 폭탄. 감태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태 김치? 김치요? 의외로 간단해요. 예.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감태로 네. 김치를 담으면요. 감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김치가 됩니다. 네, 바로 발효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젖산과 유산균이 증식하게 되고요. 감태의 좋은 영양 성분을 극대화시키는 요리 방법이라고 감태 김치를 준비해왔고요. 네. 냉장고에 집에 이 정도 채소 정도는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그러네요. 네. 예. 무, 양파, 마늘, 뭐 청원고추.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귤껍질? 예? 집에서 요즘 뭐 감귤도 제철인데 예. 귤 껍질에도 굉장히 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향긋함을 더할 수 있도록 귤 껍질을 좀 다져서 넣을 겁니다. 깨끗하게. 국간장 한 큰술, 액젓 두 큰술, 참기름, 그리고 깨 약간. 이 정도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치가? 아, 그럼 고춧가루나 뭐 이런 게 마늘도 김치 그러면. 고춧가루 약간 뭐 이 정도는, 식초 약간 이 정도는 기호에 맞게끔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요. 무 같은 경우는 채를 써시면 되고요. 칼 등으로 이렇게 하셔도 아주 좋고요. 옆에서 말씀하시거나 뭐 화나게 하면 이렇게. 아, 예.
뜨거운 고추. 그러면 탁 하면 납작하게. 아, 이렇게 하니까 벌써 예쁘게. 색깔 다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레몬 껍질이나 귤 껍질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 흰색 부분을 좀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페틴이라는 건데 네. 이게 약간 쓴맛이 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 탁하기도 하고 또. 네. 그래서 예. 살짝 벗겨내시고. 와, 저거 근데 거의 벗겨내요. 회 뜨는 수준인데. 저걸로 칼로 면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와. 이야. 이 정도만 이렇게 벗기셔도. 야, 이거 진짜. 네. 와죠, 와. 네. 오늘 떴네요. 저희는 이 정도만 해주셔도 감동이에요. 네. 유자가 있으면 유자 껍질도 아주 유자. 좋은 재료고요. 네, 예. 네. 유자는. 대는. 한 번에 뭐 많이 해놓죠, 뭐. 큼직큼직하게. 귤 네. 껍질, 그 다음에 청원고추. 자, 이제 양념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국간장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국간장. 그리고 얘는 액젓이에요. 액젓 같은 경우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깨는 반드시 으깨서. 으깨서. 냄새 좋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기름 살짝 넣어주시고요. 너무 맛있겠다. 물. 네. 예. 생수 한 컵 정도, 200ml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물조물하게. 네. 그리고 이거 뭐 물을 따로 절이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이라서 이건 좀 슴슴할 것 같기도 한데 간이. 그러게요. 맛이 좀 슴슴할 것 같아요. 식초 같은 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식초. 이미 충분히 간이 맛있다. 아, 그래요? 네. 충분히. 신기하다. 야, 충분히 맛있어. 액젓하고 참기름하고 간장 맛이 아주 좋아요. 이게 이제 숙성되면 얼마나 숙성할까요?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숙성 후에 드시는데요. 20일에서 보름 정도 후까지 드실 수 있어요. 겨울철에 시원한 별미 음식으로 아주 제맛이고 미세염증을 다스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 향, 와.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염증은 우리가 많은데. 아. 어때요, 어때요? 지금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 같은 맛? 그 생생함이 무슨 묵은 이런 맛이 아니라 그냥 지금 마치 바다에서 따갖고 온 맛 같은. 바다 향이 싹. 진짜 여기에 귤 향이 정말. 그래요? 정말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음식 시작해볼까요? 네, 소울푸드 백신 밥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우엉을 밥으로 드셔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보통 우엉을 차로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우엉 속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소인 프락토 올리고당은 섭취가 힘들게 되거든요. 차로 마시면. 네. 네. 그래서 우엉은 또 하나 이 장점이 있어요. 네. 바로 탄수화물 마이너스 식품이라는 거예요.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막아줘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요. 우엉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열에 강력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도 절대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백신 밥상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훌륭한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네. 부추하고 들기름을 함께 섞은 부추오일입니다. 잘라세요. 게다가 들기름. 눈에 보이면 잘라버리네. 네.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부추오일은. 야, 이렇게 해서 바로 만들어서. 자, 이 정도만 갈면 되고요. 네. 이건 숙성 안 시키나요? 네. 숙성은 따로 시키지 않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먹고 들기름 숙성상도 너무 오래 두고 네. 드신 들기름은 것보다. 오래 못 먹죠. 네. 들어가는 재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따로 육수를 뽑지 않고 물을 맨 아래 깔아줄 거고요. 네. 자, 우엉은 껍질을 벗긴 다음에 반드시 물에 담궈서 사용하시거나 혹은 좀 쓴맛이나 아린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식초물에 살짝 담궈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50ml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여름철에는... 4시간 정도 차가운 물에 불리시면 되고요. 겨울철에는 한 6시간 정도 불리셔서 가마솥밥이나 솥밥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자, 무엇부터 해볼까요? 맨 먼저 물을 아래에 깔아주세요. 불려놓은 쌀을 집어넣어주세요.
그냥 넓적하게 해도. 네. 아, 맛있겠다, 벌써. 다 주셔도 되고요. 채를 썰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건 소고기인데요. 네. 소고기를 간장하고 함께 버무려 주시는데요. 살짝 향만 배일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예. 아. 향의 잣까지. 와. 완전 영양식이다. 어, 행복해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언제, 부추오일은 언제? 부추오일은 네. 비빔 양념장으로 사용해도 매우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넣는 이유는 이 소고기나 이 우엉에 약간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들기름으로 약간 코팅을 시키는 거죠. 쌀알에 또 코팅되는 그 맛이 있죠. 네네네. 아. 그래서 우엉에 들어있는 유익한 영양 성분을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기름을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말 벌써 맛있고 벌써 행복하고 어깨에 제법 넣어도 이렇게 가스레인지 올려놓고요. 자, 물을 넣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료가 잠길 듯 말 듯이라는 표현 괜찮을까요? 네네. 자, 이렇게 자작하게. 네. 재료가 잠길 듯 말 듯 할 정도로. 여기서 저만의 또 팁이 있어요. 불을 켜시고요. 이 뚜껑을 열고 요리를 할 거예요. 뚜껑을 닫으면 무조건 10중8구 다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밥물량도 잡기 힘들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좋아요. 아, 좋아. 아유, 맛있게 끓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부추 오일에서 이런 재료만 다 들어갔다. 코팅이 되니까 색깔이 아주. 예, 이 정도 이렇게 물이 사라지면은요. 불을 중약불로 줄이시고요. 네,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우엉 부추밥이 완성됐습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밥이 압권이네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물론 이거 더 이상 양념장 하지 않아도 어떻게 간이 닮았죠?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